대한민국 최초의 수목원 홍릉숲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홍릉수목원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어 평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임업시험장으로서 식물연구 업무를 하고 주말에는 수목원으로서 일반인에게 개방을 해 2014년 3월 20일에는 홍릉수목원의 숲이 국가산림문화재산 1호로 지정되기도 했대. 어마무시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 한국전쟁 당시 과학원 부지가 뭘로 쓰였게? 북한군 사령부래. 놀랍지? 수많은 폭격을 받아서 그런지 오래된 나무에서 총알 파편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았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공서는 아예 홍릉수목원 출신 나무를 거부했었어. 자, 그러면 말이야. 이제부터 홍릉수목원에서 꼭 놓쳐서는 안 될 나무 다섯 그루를 소개해볼게. 이게 말이야. 홍릉수목원 최초의 나무 시상식이라고. 5위 제3수목 전시원에 위치한 두축나무. 두축나무는 1926년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에서 가져왔어. 숲이에 2에서 7%의 구타페르카를 함유하여 자르면 끈끈한 점질의 실이 나와. 한의학에서는 수피를 건조시킨 걸 두충 또는 당두충이라 해. 강장제, 관절염, 류머티즘 진통제로 사용하고 최근에는 잎과 더불어 씨도 약용하는 그야말로 천연 약국나무라고 할 수 있지. 70년대 초에 두축나무 한 그루에 쌀 10가마 정도의 값어치를 했대.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옛날엔 인근 주민들이 수피를 벗겨가는 사례가 많았대. 자, 여기서 한 가지. 수목원에서는 산나물, 산약초, 무단채취 금지라는 걸 명심해. 4위 제1수목전시원에 위치한 미선나무. 나무 이름은 열매가 미선 모양처럼 생긴 것에서 유래됐는데 이 미선이 뭐냐? 무채의 일종으로 사극에서 임금 뒤에 시녀들이 부채질해 줄 때 쓰는 그 부채야. 미선나무는 1932년 충북 괴산에서 처음 보고된 우리나라 특산 식물이고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서만 살고 있는 희귀 식물이기도 하지. 미선나무는 우리 한민족과 이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어. 이곳 홍릉수목원에는 1930년대에 처음 수집하자마자 식재했는데 한국전쟁 때 안타깝게 죽어서 1971년에 다시 가져와가지고 식재했어. 3위 국립산림과학원 본관 앞에 위치한 정이품송 후계목. 홍릉수목원에 왔으면 당연히 정이품송 자녀분께 인사를 드려야지. 천연기념물 제103호 정이품송은 통리산 입구에 있어. 인세가 600살이 넘으셔서 이제는 여러 병충해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이셔. 그래가지고 정이품송의 피를 이어받으려고 우리가 부계혈통보정기술을 적용해 후계목을 만들었대. 정이품송의 숲꽃, 강원도에서 선별된 나무의 암꽃. 이 두 나무를 인공교배시켜서 얻어진 종자를 가지고 묘목을 키워낸 거야. 그리고 10년 후 홍릉수목원 안에 옮겨 심었지. 상상해봐. 조선시대면 이 나무는 정이품 양반의 자식이야. 이 수목원에 오면 이분 먼저 뵈야겠지. 지금으로 치면 농림부 장관급 나무지. 근데 말이야, 잠깐, 왜 나무가 장관급의 벼슬을 가졌는지 궁금하지. 그건 좀 허무한데 왕의 가마가 가는 길을 비켜줘서 벼슬을 내렸대. 참, 낙하산 나무구만. 안 그래? 2위 제3수목 전시원에 위치한 문배나무. 자, 이번엔 산돌배나무의 변종 문배나무한테 가보자. 변종인 만큼 산돌배나무에 비해 꽃이 훨씬 큰 걸 알 수 있지. 잠깐, 화면 좀 봐봐. 오, 서울렌시스 보여? 서울이 학명에 포함돼 있어. 대단하지? 문배나무는 홍릉수목원 내 현 위치에서 일본 나카이 교수에 의해 처음 발견됐어. 그것도 무려 1935년에. 이 일본 교수는 경성살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1966년 이창복 선생에 의해 다시 문배나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지.
우리나라 첫 번째 문배나무인 만큼 이 나무는 한국 문배나무의 기준 표본목이야. 기준 표본목인 만큼 나무를 좀 자세히 살펴볼게. 여기 홍롱수목원의 문배를 내가 직접 촬영했어. 높이는 10m 정도 자라고 작은 가지들은 갈색이며 털이 없어. 잎은 어긋났고 달걀 모양으로 뒷면에는 희끄무레한 털이 베개 나고 톱니가 있지. 그럼 이 문배나무는 어디에 쓰일까? 목재는 기구재로 쓰이고 나무 껍질은 물감으로 쓴대. 그거 참 신기하네. 자, 그럼 홍롱수목원 하이라이트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밀레니엄 동산에 위치한 129살 먹은 판송. 자, 대망의 1위 홍릉숲의 최고령 할아버지 반송님을 모셔볼게. 반송, 여기 소나무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건 이름이 좀 다르지? 소나무, 즉 적송은 영문으로 red pine, 학명으로는 pinus densiflora. 반송은 금강송과 같이 pinus densiflora 종에서 파생된 아종이야. 소나무가 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해. 백송, 해송, 잣나무들도 소나무과이지만 전혀 다른 종이야. 반송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사진들을 가져와 봤어. 먼저 가, 나는 일반적인 소나무의 솔방울이고 단은 반송의 솔방울이야. 뭔가 차이점이 보여?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자, 봐봐. 가에 빨간색 난영 보이지? 가는 소나무의 암컷 생식기간이야. 나의 연두색 난영 보이지? 나는 소나무의 수컷 생식기간이야. 그런데 단은 반송의 생식기간이다? 성별이 뭘까? 암컷과 수컷 생식기간이 같이 있네. 난영이 연두반, 빨간반은 뭐지? 자체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건가? 이 현상은 양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속시식물의 꽃으로 진화하기 전 단계로 보는 견해가 많아.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반송의 성전환 관련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서 그 정확한 원인은 모른대. 같은 종인 소나무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아. 그래서 이 특징은 반송의 특이한 생장 기작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이 주제로 연구 한번 해보지 않겠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야. 다음은 내 조카들과 함께 홍롱수목원을 거닐어보며 더 쉽고 재밌는 나무 이야기를 준비할게. 그럼 다음에 또 보자. 당신의 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이 후속작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상 회기나무였습니다.